이렇게 해서 음식을 시켜보겠습니다. 시작. 감자 좀 얇게 정해서 다져주세요. 밥소. 양파 썰어 먹고 가시죠. 다리니까. 요렇게. 요렇게. 꼬르륵 양념. 근데 이렇게 해도 부풀어가지고 더 커요. 더 썰어도 뭐 별반 같은 냄새니까. 좋아. 어설픈 손은 여러 남다 요리. 요리랑 짐승. 떨어져 힘들어 그렇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거 안 넣어야 되시네요. 궁금증 괜찮겠습니다.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참고로 저 요리 매일 합니다. 어쩔 거고요. 할 거 많습니다. 네, 제가 잘 무서워서 소리 내주시는 게 안 돼서 좀 아쉽네요. 일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일 간단한 당근. 가지기. 이렇게 썰었습니다. 예쁘죠? 대파를 잘게 다져줍니다. 네, 자동분해도 따면 좀 편하게 될 수 있죠. 아우 매운데 어우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다 준비됐거든요. 다지기만 해요. 그리고 여기서 파나 한 조각만 좀 빼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이 당근이 선명하게 나잖아요. 근데 소금에 살짝 버무려주면 굳이 색깔이 선명해져요. 계속 살짝 놔둘게요. 네, 굽기 전에 아까 그 당근 비교해볼게요. 얘가 아까 소금 안 묻힌 거고요. 좀 색깔 다르죠? 모르겠어요. 안 보이시나요? 오른쪽이 소금 살짝 묻힌 거거든요. 색깔이 약간 왼쪽 흐름한데 오른쪽 선명해졌어요. 팬이 잘 썼어요. 기분 좋으시고요. 빨리 먼저 내기 위해서 파를 먼저 넣을게요. 전기로 하는 제품이니까 그거에다가 썰다보면 좀 안 좋은데 파를 넣었어요. 이거 다 해야 돼요. 감자 뭐 단단한 것부터 해서 먼저 넣고 뭐 그러잖아요. 먼저 넣고 가져요. 근데 이거 잘 썰어도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좀 일단 구워하겠습니다. 감자 이거 썰어나 넣어주세요. 소금만 좀 해주시고요. 그럼 한 3번 볼게요. 자, 베이컨에 말고 있는데 베이컨을 따라 넣으면 그래서 소금만 별로 안 들고 있어요. 근데 좀 추가 꺾으면 푹푹 먹어도 되고 하나 끊어도 되고 몸만 먹으면 다 해줄게요. 저는 저희 맛이 맛을 좀 한 거라서 좀 깨먹을 수 있어요. 신랑님은 좀 따뜻해 주는데 제가 푹푹 먹을 거니까 밥을 밥에 토하는데 이거 먹고 싶어서 너무 예쁜가? 너무 웃기지 않고 많이 먹어서 사람은 맛난 걸 안 좋아하셔서 간단하고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밥은 좀 추출할게요. 손으로 손수 먹어야죠. 너무 뜨거워요. 자, 그리고 좀 밥은 또 찢어지니까 밥은 너무 싫어. 너무 귀찮아. 누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베이컨 준비해볼게요. 여기서 베이컨 깔아놓고 내 콩밥을 넣어서 쫄쫄 말고 그냥 그냥 끝이에요. 겁났죠? 손이 손 너무 많이 갔는데 맛있어요. 진짜 대박. 그리고 자세하게 비주얼 짱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요 베이컨이기 때문에 맛을 해먹으면 좋습니다. 밥이 식을 동안 베이컨을 준비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비트 준비입니다. 좀 그냥 베이컨 뭐 골라서 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처음에 있으면 있는 그냥 사요. 얇은 거 이런 것도 드시고 이거는 여기 구운 건데 이거만 두꺼운 데도 맛있더라고요. 이게 다 맛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일일이 떼가지고 이렇게 구멍에 넣어두면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그냥 이사 빼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다고요. 설거지가 너무 귀찮은 일입니다. 아니 이거 떨어지면 하나 싸고 이렇게 말아도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무슨 그러거든요. 저는 제가 사과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떨어지기 이런 거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져 될것 같아요.
내려서 잘 떨어지네. 어, 진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리는데. 이렇게 하네, 저는. 밥을 손으로 만져 먹는데, 잘 떨었네. 밥 하나 좀 해봐요. 이렇게 하고요. 아, 이게 그만큼 떨어져. 이렇게. 이거 잠깐만. 동그랗게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말리면 되거든요. 아, 좀 덥네. 한 입에 들어가게 할 거면 이렇게 겹쳐져요. 겹쳐져야 이것도 안 떨어져요. 이것만 따로 떨어지면 되는데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니. 가위냥 감량을 왕창 갖고 가서 그냥 한 방에 말렸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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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주세요. 괜찮죠? 이렇게 말아서 여기 눈 누고 먼저 이렇게 부어주면 되거든요. 어떠세요? 좀 쉬워 보이나요? 힘들까요? 네, 아까 진짜 보고 잘못 찍어 왔어요. 왜 제가 주방을 안가요? 제가 제발요. 저도 다 보고 빨아 한 거를 빨아서 제 스타일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 깨끗하네요. 근데 이게 너무 살짝 좀 차가운 거 알아주세요. 어, 빨리 부으면 줄어들어요. 뭐 한 두 개만 먹으면 되고요. 이런 거 싸게 하면 주먹 두 개만 말려서 이렇게 똘 살짝 들면서 똘 이렇게 들어주시고 말아주시면 끝. 쉽죠? 이렇게 말기만 붙여요. 여기가 아, 여기 말고 한번 색상을 보냈어요. 색깔이 좀 살짝 정기가 있어요. 안 보이는데 색깔이 어떤 거 같아요? 좀 더 넣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겹친 부분이 가려고 많은 면이 가려고 놔두시면 나쁘겠죠? 아, 빨리 거기 붙네요. 그러니까 하기가 뭐네. 배고프네. 마지막! 밥 그렇게 한 두 개를 만들었는데 여기까지 만들겠습니다. 팬을 닫아주시고요. 뭐 베이컨에 띄운 양이 빠지면 필요 없고요. 이제 부어볼게요. 나가면이 아래로 가게 풀리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스톱워치를 눌러볼게요. 얼마나 걸리는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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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볼게요. 이게 다 뜬거예요. 이렇게 띠링 도로 돌려가면서 이거 두면 끝이 됩니다. 이건 얇아서 금방 익거든요. 밥 양이 많아서 그런데 밥 양을 좀 줄이면 아주 좋아요. 아마 좀 싱거울 수도 있어요. 가루만 넣어서 조금 더 베이컨보다는 베이컨 주먹밥?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베이컨 주먹밥. 이거 얼마나 지나느냐? 그래서 한번 5초? 정도 있어요. 이게 이런 정도 말고 올라가다가 그 하든지 그거 하면 아마 빨리 끓을 거예요. 얘는 지금 올라가다가 식사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려요. 나는 먹는 그래서 그만큼 너무 어두워서 무조건 없어요. 카페는 약간 사람인데 지금 상황은 제가 특히 그때서 그림자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거실에 벗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불려도 진짜 아플 것 같아요. 운전만 되고 이게 그냥 하는 거 끝났던데 뭐 영상도 찍고 이거 하고 치우는 거 하고 그러니까 아 괜찮네요. 어 이거 끝났어. 이렇게 감아서 보면 지금 제가 깨달았잖아요. 테이블 위를 이렇게 딱 찍었는데 화면을 안 좋아하니까 높은 출력을 좀 쳐봤거든요. 보실래요? 이래요. 높이 봐. 엄마 맞아. 벌랭. 이렇게 치우는데 지금 무겁게 안 보니까 펜도 감고 잠겨. 이 까치를 넣어야 이렇게 보이는데 아우 너무 힘들어. 신나라고 좀 한 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알람도 해주세요. 지금 이 소리는 행운이가 코를 보는 소리입니다. 들리시나요? 들리나요? 노릇노릇하게 이거 다시 정도 깎아서 보면 돼요. 너무 안 익어도 제가 비린내가 나서 그냥 누르고만 노릇깔로만 핑 그러면 대단할 것 같은데. 아이고 행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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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제가 벌린 시간이 13분 28초 6분 맞는데요. 제가 뭐라 보니까 조금 모아왔는데 집에서 이제 그냥 가스인지 하신 거 시간 짧은 거랑 하루에 10분으로 같은데 시간을 너무 기네요. 그래서 벗고 싶어서 이야 맛있겠다. 대박 비주얼 도시락 싸주도 되게 좀 이쁘거든요. 이거 아주 좋고 편하고 간편하고. 저도 이번에 한번 실망 도시락 싸줬었는데 맛있다고 해주셨어요. 맛있게 보인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썬주구의 베이컨 주먹밥 완성.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